일본 하면 캡슐 호텔. 그 캡슐 호텔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퍼스트 캐빈으로 가봅니다. 이 캡슐 호텔의 지점은 도쿄,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등등 있는데요. 제가 간 곳은 후쿠오카보다 남쪽인 나가사키 지점으로 갔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을 살펴봤더니 작은 방은 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만원 정도 하죠. 그리고 약간 큰 방은 4,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 호텔의 체크인 시간이 오후 5시고 체크아웃이 오전 10시인데 일반 호텔보다는 체크인 시간이 조금 늦고 체크아웃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빠르죠. 그래서 비행기가 일찍 도착하거나 다른 상황 때문에 일찍 체크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면 들고 있는 짐이라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관광을 다녀야겠죠.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 체크인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이 캡슐 호텔 체인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관이나 내부 모두 상당히 모던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퍼스트 캐빈이고 로고 자체가 비행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비행기의 1등석을 탄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저는 혼자 열심히 관광을 하다가 조금 늦게 체크인을 하러 들어갑니다. 나가사키 지점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건물 전체를 쓰고 있어요.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갑니다. 로비가 4층에 있거든요. 올라가 보면 이런 로비도 보이고요. 상당히 깔끔한 이 로비 안에는 TV, 그리고 자판기, 그리고 오른편 쪽으로 갔더니 커피 머신도 있어요. 이 커피 머신은 공짜는 아니고요.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은 카운터에 100엔, 우리 돈 1,000원을 내면은 종이컵을 하나 줘요. 그러면 그 컵에 담아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커피를 먹으면 됩니다. 체크인할 때 카운터에서 받은 보안카드로 유리문을 열면은 이런 공간이 나와요. 양옆으로 냉장고 박스처럼 생긴 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 한 칸 한 칸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숙소 공간이에요. 양옆으로 보이는 흰색과 갈색은 여러분들 공간의 문 같은 곳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약간이나마 보장해주죠. 여기서는 정말 조용하셔야 돼요. 어떠한 소음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 정말 자기 직전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양옆으로 보이는 이 쭈글쭈글한 문은 좀 큰 방이에요. 약간의 공간이 더 있는 곳인데 이것은 조금만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이 자는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블라인드를 위로 올리고 왼쪽 편에 이 하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불이 켜져요. 아래쪽 바닥에는 작은 휴지통, 그리고 일회용 슬리퍼, 침대 위 가운데 검은 것은 상하이가 나누어진 잠옷, 그리고 그 잠옷 옆에는 큰 수건 하나, 작은 수건 하나, 치약, 칫솔, 샤워용 스폰지가 있어요. 공간은 좁지만 침대 시트, 벽에 커버 등은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편으로는 옷걸이도 보이네요. 당연히 무료 와이파이 있고요. 조명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 때 누를 수 있는 응급 버튼도 있고요. TV를 볼 수 있는 리모컨, 그리고 휴지까지 있네요. 일단 누워서 리모컨으로 TV를 틀어봐요. 일본 사람들이 TV 나와서 떠드는 거 보니까 일본은 느낌이 확 나네요. 채널 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한번 채널을 바꿔봅니다. TV를 튼다고 해서 갑자기 소리가 막 크게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TV 소리는 헤드셋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거든요. TV 옆에는 이렇게 옷걸이도 있는데 벽이 플라스틱이라 정말 조심히 옷을 걸으셔야 돼요. 저 플라스틱 바로 너머에는 다른 사람이 자고 있거든요. 이제 자보려고 조명을 꺼봅니다. TV는 켜놨어요. TV까지 끄면은 왠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귀마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이에요. 목말라서 물 먹으려고 세이프티 박스를 열어봐요. 이 세이프티 박스는 각 침실마다 다 있어요. 열쇠로 잠그고 열 수 있는 곳이라 저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은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간혹 잠을 자는 캡슐 앞에다가 캐리어를 놓으신 분들이 보이는데 그곳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캐리어는 캐리어 보관하는 데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는 곳과 같은 층에 미닫이문으로 분리된 이런 공간도 있어요. 음료를 뽑아먹을 수 있는 자판기도 있고요. 드라이기, 물비누, 휴지, 종이컵 등등이 있는 세면대도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바로 화장실이 있네요. 너무 깨끗하죠? 좀 더 안쪽을 한번 볼까요? 모든 변기에는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 벽에는 일본말을 몰라도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비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변기 커버를 닦을 수 있는 알코올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4층에는 이렇게 목욕탕도 있네요. 저는 비수기 평일에 가서 목욕탕을 혼자서 전세 내고 썼네요. 큰 방, 이곳에서는 퍼스트 캐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제가 잤던 작은 방, 즉 비즈니스 캐빈의 한 대략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이. 여기는 추가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시듯이 저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공간이 옆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캐리어를 둘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대략 만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건 호텔 내부를 돌아다닐 때 반드시 필요한 체크인할 때 받았던 보안카드예요. 자, 일본의 캡슐 호텔 퍼스트 캐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엔 또 더 유익한 여행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시청.